하이 여러분들 누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타란툴라가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있는 곳으로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타란툴라 발색이 이쁘고 멋있는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또 타란툴라 알집을 빼서 타란툴라 알집을 한번 뜯어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기릿. 야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 새로 축양장도 하고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손님분들이 와서 입양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아마 들어가시면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와, 오늘 왔으니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절사무에서 애슐러스로 지금 활동 중이며, 얼마 전에 샵을 지금 오픈해서 지금 이제 샵을 차리게 된 타공사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와, 여기 보면은, 진짜 모래되죠? 대단해요.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멋있죠? 이게 제가 해외에서만 보던 비주얼이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명이 써 있고 지금 보면은 타란툴라들이 지금 이렇게 거미줄 쳐 있는 거 보이시죠? 멋있게도 쳐놨네.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잖아요. 저기에 타란툴라가 있죠. 야 진짜 끝이 없다. 오늘 아마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이쁜 아이들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타란툴라 해체할 건데 이야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 역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지류를 많이 좋아하시고 절지류를 많이 취급하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갈, 진해, 타란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하시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담겨 있구나. 와 블루바분이다. 탈피 있다. 블루바분이라 해서 사회성 있는 타란툴라인데 지금 탈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가까이 발색을 비춰서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아 이게 이게 보이네. 아 여러분 아 이거 재채기 이거 일부러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맞나요? 학생분들이 전부님 책을 많이 찾아서 제가 이렇게 두 권을 딱 구비를 해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긴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이제 네. 제가 따로 이제 축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브리딩을 준비하는 암컷들 그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종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알집을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타란툴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종은 이제 판포메테우스 네. 마스카라라고 하는 종이고요. 제가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메이팅 끝에 이제 결실을 이렇게 돼서 메이팅 직접 하셨다는 건가요? 네, 직접 메이팅을 네, 했습니다. 타란툴라랑요? 아니요, 제가. 짜란! 우와, 근데 뚜껑도 제작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네. 용품 업체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아~ 보시면 이제 바닥재가 완전 건조하게 해서 안에 썩지 않게끔 이렇게 네. 예, 환기가 잘 되게끔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알이 있다는 거죠? 네. 두루루루. 우와, 진짜 크다. 실제로 같은 높이 선상에 있을 때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타란툴라입니다. 이거 알집은 어느 정도 산란한 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25일 전후쯤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알이나 지금 림프 상태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수거를 해서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 선생님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오. 야. 알을 수거하겠습니다. 알을 수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 어미의 이제 돌보는 시간을 줄여주고 어미의 체력 보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털이 박혀 있는 건가? 이게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이제 간지러운 털을 다 붙여 놓는 것입니다. 이제. 야, 알집 뜯는 게 너무 신기하죠? 야, 자를 거예요. 와. 오, 아, 이게 안쪽에 또 있네. 네, 거미줄이 이게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저도 타란툴라를 번식을 예전에는 많이 해봤는데 와 여러분들 생각외로 타란툴라 알집 껍질이 정말 지깁니다. 지금 모두 유정란이고요. 지금 현재 다 알 상태입니다. 아 아직 부화는 안 했어요? 네네네네. 아 좀 아쉽다. 그래도 유정란이면은
어쨌든 성공은 아닌가요? 네, 성공 맞습니다. 야. 우선은 인큐베이터를 여기다가 만드실 거라 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 알 상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짜란, 타란툴라알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략 몇 개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네. 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이게 지금 초산 어미 치고는 이제 수량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짜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단계별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알이 나중에 림프라는 과정으로 변태를 하고 그리고 더 지나면 또 다리가 길어지는 스파이더링이 돼서 좀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거기서 또 탈피를 하면 털이 많이 생기고 발색이 바뀌면서 유체라는 단계가 됩니다. 일정 시간 어미랑 있다가 다 독립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드로사라고 하는 종인데 제가 지금 메이팅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털복숭이고. 야, 타란툴라 짝짓기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네. 최근에 탈피한 암컷을 이제 데리고선 이제 준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거 탈피 껍질이죠? 예, 탈피 네. 껍질이고 이제 탈피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스컷. 얘는 이제 스컷 완성체예요. 오, 맨손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질 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오, 스태핑 하고 있구나. 오, 보시나요, 여러분들? 수컷이 암컷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속 진동을 주면서 암컷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암컷이 지금 받아주고 있진 않아요. 와, 오. 자, 이번에 암컷을 수컷 사육장으로 옮기니까 암컷이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수컷, 왼쪽이 암컷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요. 수컷이 암컷의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배 쪽에 생식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네, 짝짓기를 합니다. 지금 수컷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자꾸 다리로 이렇게 툭툭툭 치잖아요. 이게 안심해, 나는 수컷이야 막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먹고 봤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익숙하구만. 무튼 이런 식으로 타란툴라가 짝짓기를 합니다. 성공했네요. 축하 축하.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월 후에 산란을 하면 저런 식으로 인큐베이터 만들어서 알집을 수거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또 굉장히 쉬워 보여도 몇 년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짝짓기가 끝났으면 수컷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근데 또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끔씩 도망가다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예, 그게 되게 많은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이용을 해서 암컷의 독리를 막아주거나 이제 저지를 해줘야지 암컷이 수컷을 먹는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얘네들도 네. 사마귀처럼 짝짓기 후에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애슐러스님께서 좀 이쁜 타란툴라를 좀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보여드릴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 마리 보여드릴게요. 이야. 자, 플래시 온. 보시면 이제 엉덩이가 이제 뻘겋고요. 되게 순한 종이고요. 이제 핸들링도 되게 가능한. 이 친구 생각보다 엄청 많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20cm까지 커지는 그런 대형, 초대형 종입니다. 와, 대박. 와, 날씨도 완전 순하네. 그런 특징이 털을 잘 날리지 않아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오. 아, 그리고. 와, 이 친구 그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친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그런 커먼님이 붙은 이유가 네. 다리 쪽에 보시면 약간 사람 뼈 무늬처럼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스켈레톤 이름이 붙었습니다. 집으로 먹이를 오, 여여여여 야, 이거 진짜 손가락에 있으면 바로 물렸어요. 네, 여러분들 타란툴라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항상 독이 있고 너무 재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점입니다. 방금 달려든 거 보셨죠? 와, 이것도 제가 또 아는 건데 여러분 제가 좀 아는 척 좀 해도 될까요? 이 친구는 제가 또 많이 키워봤어 가지고 스트라이트 레드럼프라고 해서 트레라고 보통 줄임말을 쓰거든요. 얘가 되게 예민하고 싸다워. 우와, 여러분들 여기가 도가 있는 부분, 독립 있는 부분인데 생각외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친구니까 여러분들 사육할 때는 굉장히 재밌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좀 싸납네 얘는. 네.
종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거대한 타란툴라고요. 아시아요? 예. 아시아 통틀어서 가장 크다고요? 예, 아시아 통틀어서 가장 큰 개체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오야. 보시면 이게 뭐야? 정간이 한 20cm가 넘는 그런 종이고요. 야. 오라라. 나 잠깐 깜짝 놀랐어. 아, 미쳤어요.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얘가 이 주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무에. 네, 보통 이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그런 거미고요. 예, 그 독성이 매우 센 그런 겁니다. 진짜 와, 이거 거미줄 보이시나요? 이게 종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냥 배회성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 있고, 땅에 들어가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로 집 짓는 애가 있고, 되게 다양한데. 타란툴라가 대략 여기 몇 종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네. 있는 종이 한 170종 정도 되고요. 170종이요? 네. 이곳에 말이 쓰면 한 5,000마리 정도 됩니다. 와. 아, 귀여워. 되게 순하고 겁이 많은 친구라서. 이게 다 큰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성체 사이즈고요. 오. 거기서도 이제 알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미 개체입니다. 지금 색깔 보잖아요. 좀 확대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은은한 보라 색깔이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핑크톤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또 굴도 되게 앙증맞게 해가지고 좀 관상용으로도 키우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 얌전하네 얘. 귀여워. 나만 귀여워.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란툴라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지는 킹바분이라는 종입니다. 와, 진짜 두텁네요. 네. 와, 얘 되게 싸나운 친구 아닌가요? 예, 되게 싸나운데 지금 탈편지 얼마 안 돼서 부가가 아직 마르기 전이라. 야, 자연에서 한번 만나고 싶네요, 이런 친구들. 그린버튼이 유명한 종이고요. 귀여워요. 아이고, 깜짝이야. 야, 이 친구는 그린 보틀 블루라고 하는데 삼색이 있고, 좀 자주 보여드렸던 타란툴라 종이면서도 빼먹을 수 없는 종이죠. 오. 친구야? 아이고, 뭐야. 아, 진짜 정말 다양하죠. 보아도 끝이 없어요. 네, 이 종은 이제 타란툴라가 다 큰 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소형 종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와, 이만한 펌킨 패치는 처음 봐요. 이게 지금 다 큰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되게 작은 사이즈. 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있는 소형 타란툴라도 있습니다. 라란. 우와, 미쳤어. 뭐야, 이 오, 조금. 경관이 20cm 넘어가는 그 암컷 성체입니다. 얘는 이제 그 빅블랙이라고 네 하는 종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등갑과 이런 엉덩이, 몸 전체가 다 검정색으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종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는 골리앗 타란툴라 종류인데, 오, 나왔어. 네, 이렇게 털을 털고 있는데, 우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얘네가 그 자연에서는 진짜 뭐 작은 동물들도 네 다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면요. 와, 여기는 공간이 또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제가 네 유체를 직접 브리딩을 해서 이제 키워 올리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팅을 붙인 후에 암컷이 이제 진동이나 소리에 민감한 애들이 네 이곳에 있어서 이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야, 그러니까 산란장 겸 이제 아가들 네. 축양해서 키워 올리는 네. 좀 사이즈가 커지게 키워 올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네 타란툴라라고. 아, 마지막으로, 아, 얘는 짝짓기 안 했는데 산란했어요? 네, 지금 짝짓기를 안 해도 산란을 한 암컷이고요. 우와, 여기 이쁘다. 네. 아이고야,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엉덩이 무늬가 지금 이렇게 선명하고 다 큰 이제 핑크톤입니다. 예. 네. 진짜 귀엽다. 얘는 소형이에요, 소형. 알집 이거예요? 네, 이게 알집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무튼 이런 식으로 타란툴라가 있고, 타란툴라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